지님 먹을 걸 사야겠고. 그래서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렸어. 언젠가 만나게 될 아버지를 생각하며. 아버지를 만난다면 떳떳이 얘기할 수 있게.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더욱 열심히 그렸어. 내 인생의 탈출구는 오직 그림뿐.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던 32살의 꿈. 태호야, 요즘은 코발트색이 참 좋아. 시체들인 나에게 사랑은 속삭인 것 같아. 왜, 형, 이게 바로 형이야. 빛나는 눈, 생기 있는 입술, 천연덕스러운 모습. 태호야, 들어봐. 시체들이 말을 걸어 난 누굴 듣고 잿사기. 그러네지 그러면 보스가 살아 술지루 요동치. 내 손도 똑같이 떨려보지. 그러면 내 숨도 같이 빨리 형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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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거라고. 내가 줬잖아. 그렇다 오프라마. 아 소주나 미쳤다. 거짓말 미쳤다. 하늘이 하얗고 구름이 많을까. 구름을 뒤집고 올라가는 아지랑이는 날라게 새가 닮았어. 구름에 반쯤 덮인 눈부시게 빨갛게 여는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의 새가 다 내 앞으로 쏟아져 내려온 노란 햇살은 부서지는 황금가루 위 모든 것이 하나로 섞여 하늘을 만들어낸다네. 오소길의 풍경은 푸르기만 할까. 길가에 삐죽삐죽 솟아오는 청동색의 덤벌나무는 형의 눈을 닮았고 길 위를 덮는 초록의 인기는 내 눈을 닮았지.